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블릿을 만들어서, 서블릿을 만들고 요청하는 그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클립스 상에 여러분들 서버 웹이라는 이 폴더를 만들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고 작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폴더를 가서 보면, 네, 워크스페이스고, 워크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서버 웹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클래스패스나 점 프로젝트 폴더는 뭐, 이클립스 상에서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위한 클래스패스랑 프로젝트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클립스에서 바로 실행이 안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src로 가시면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 자바가 있습니다. 이 위치죠. 지금 여기. 이 위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테스트 패키지와 우리가 만들어 놓은 test.java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c의 메인에 웹 app 가시면, 네, web.xml이 있고, test.html이 있습니다. 자, 또한 서버 웹이라는 프로젝트의 빌드로 가시면은, 클래스즈 폴더가 있고 이 안에 테스트 패키지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자바 파일이 컴파일된 .class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 사실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그냥 개발자가 파일을 작성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는 워크스페이스에 가시면 메타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에 가시면은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있고, 자, 밑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시면은 서버.코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서버.코어. org.eclipse.wst.server.core라는 폴더가 있고, temp0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temp0에 가시면, 자, WTP Web APPS가 있고요. 여기가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서버 웹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이제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와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자,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자, 제가 펜이 없어가지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처음에 우리가 뭐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요청을 보내요. 자, 요청을 보내면 요청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요청 메시지는 텍스트 형태로 서버 쪽에 전송이 됩니다. 자, 서버 쪽에 이렇게 전송이 돼요. 요청 메시지는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고, 서버 쪽에서 요청 메시지를 분석을 해서, 자, 해당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서 뒤에 이제 뭐 DB가 연동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 DB 처리를 하는 거죠. DBMS 같은 것들 연동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결과를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자, 응답 메시지도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를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 거죠. 리퀘스트 하고 그래서 요청 메시지가 묻어가는 걸 우리는 리퀘스트, 요청을 하는 걸 리퀘스트라고 표현하고, 요청됐던 페이지가 되돌아 나와서 화면에 뿌려지는 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서버의 역할을 하는 PC가 서버가 종류가 되게 많겠죠. 자, 서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는 톰캣, 그죠? 이거 말고도 웹노지, 그죠? 웹스피어, 그 다음에 뭐 제이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우스, 제우스가 또 서버의 일종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레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서버들이 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폴더를 만들거나 관리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에서 처음에 우리가 백엔드 웹쪽, 즉 서블릿 쪽을 설계하면서 서버 내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폴더 구조를 아예 스펙을 딱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 구조가 뭐냐면 컨텍스트,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버 웹이 컨텍스트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컨텍스트, 자, 이 컨텍스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 네, 웹 어플리케이션 폴더고, 자, 우리 이 위치에 WebINF라는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표준화된 폴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WebINF라는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ebINF에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을 담을 수 있는 LIB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일이라든가 자바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클래시즈 폴더, 자, 이거 소문자예요. 클래시즈 폴더, 여기가 여러분들 서블릿 디렉토리예요. 이게 서블릿이 위치해야 되는 디렉토리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서블릿 디렉토리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위치를 해야 돼요. 서블릿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어떤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web.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컨텍스트 바로 밑에 html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css 파일, 뭐 js 자바스크립트 파일, 뭐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시게 될 jsp에 대한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 컨텍스트 바로 밑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클래시즈 폴더, 이게 지금 대문자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자꾸 튀고 있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클래시즈 폴더. 네, 이런 클래시즈 폴더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서블릿 디렉토리고 여기다가 자바 파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반드시 웹에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이런 폴더 구조를 갖고 있어야 서비스할 수 있는 폴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스펙을 내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플러그인에 서버.core, org.eclipse.wst.server.core, 자, 이 안에 들어가시면 템프0가 있고 템프0에 WTP Web APPS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버 웹에 가시면 이 안에 test.html이 있고요. WebINF가 있고 WebINF 안에 web.xml, lib, classes 폴더가 이 안에 위치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안에 패키지에 test.class 파일이 위치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표준화된 폴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웹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폴더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알아서, 자,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딱 처리를 하면 알아서, 자, 이 파일들이 잠시만요. 요거 제가 위치로 좀 가져가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작업을 이렇게 이클립스에다 만들면 엔트라는 이클립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 빌드 툴이 자 우리가 여기서 자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자, 여기 이 위치에다 이제 자바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트라는 빌드 툴이 이 위치에다 우리가 자바 파일을 뭐 패키지를 만들고 만들어주면 이거를 자동으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클래스즈 폴더로 컴파일을 해서 복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lib에다 라이브러리를 주면 이 lib 위치에다 라이브러리를 복사해서 가져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웹APP 폴더에다 이제 HTML이라든가 폴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놓으면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위치로 서버 웹에 바로 이 위치, 요 위치로 파일들이 복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클립스 상에서 정해져 있는 위치에다가 폴더랑 파일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이 우리가 만든 파일들이 컴파일된 파일이 이동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그러니까 복사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그 HTML이나 JS 파일들이 이동되기 때문에 복사되기 때문에 네, 정해진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서블릿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네, 서블릿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